자, 오늘은 집 바로 앞에 1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물건을 좀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집 바로 앞에 1분 거리에 있어서 물건을 내려놓겠습니다. 아, 오늘도 에어바운스가 설치되었고 아이들이 놀러고 준비 중이 있습니다. 날씨가 흐리던 하늘은 어느새 맑아지고 오늘도 즐거운 물놀이가 준비되고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의 기본은 이제 옷을 갈아입는 건데 오늘 특별히 남자 여자 파레이시를 준비해 줬습니다. 여자는 빨간색, 남자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잘 준비가 됐습니다. 자, 색깔로 구분해 주니까 좋네요. 텐트 지붕까지 빨간색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았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남자 여자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통풍이 잘 되라고 위에는 좀 뚫려 있고 어차피 뭐 이렇게 보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그리고 안에 이렇게 옷가림막까지 있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기장이 있어서 통풍이 되도록. 자, 이렇게 옷을 갈아입도록.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찍찍이로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면 하늘이다 보니까 애들이 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더우면 힘들죠. 이렇게 문이 자크 형식으로 들어와서, 자, 이렇게 안쪽에서 옷을 갈아입니다. 여기 가림막도 잘 해놨네. 있으면 좋잖아요. 자,
어머, 저쪽 여자도 한번 들어가보자. 여자 탈의실도 한번 들어가보자. 어, 네가 한번, 지금 뭐, 아니요. 지금 들어가는 거는 뭐, 괜찮아. 자, 들어간다 치고, 여자가 들어갔네. 어, 앞에 가림막 좋네. 특히 여자친구들은 더, 어, 더 안전하고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텐트를 하나씩 준비하는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이것도 하고 가림막도 하고. 그러게, 이게 좀 찍찍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일단 탈의실은 여기까지. 좋습니다. 이제 물놀이를 슬슬 시작하는데 가볼까요? 선생님. 네? 선생님은? 계시겠지. 이렇게 게임을 하는구나. 여기는, 오, 물풍선으로 돌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물에서 물풍선을 던지면서 10개까지 마시고 자, 특별히 여기는 대형 슬라이드에서 호수가 나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물을 털으면 이렇게 물이 흘러나와. 물 호수가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한 15mm가 연결되지 않죠. 색깔 물풍선을 이제 찾게 하는데, 두번째 팀 시작합니다. 시작. 오늘 이거 고무를 다 꺼내야 되는데 걱정되네. 오빠 물 틀었나? 물풍선을 제대로 꺼내야 되겠는데. 자, 저기서 물을 틀었죠. 호수로 틀어서 여기 지금 파란 호수로 전달되고, 여기 지금 물이 졸졸졸 나오죠. 잘 안 보이죠? 여기 물 호수가 물이 졸졸졸 나오게 되었죠. 좋습니다. 마침 애들이 호수에 잘 연결됩니다. 엉덩이 구력 포션이 없으면 난리나요. 엉덩이 찍었어. 힘들 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불 뿌려주니까 완전 멀리까지 애들이 와 애들 엄청 멀리 갔다 우와 자 오늘은 탈레이스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또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겠습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죠. 이야 우리 지라준영이도 같이 하고 싶지만 우리는 출가하러 가야 되는 어벤져스 팀입니다. 파이팅! 오늘은 어떤 간식이 또 기다리고 있을까? 와 조금만 해서 내리겠죠. 빨리 갑시다. 너무 멋진 시야.